반하시면 안 돼요. 오빠야, 내랑 끝나고. 아, 맛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정유남이라고 합니다. 소개팅 많이 해보셨나요? 소개팅은 따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만나는 게 처음이라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제가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오, 잠시만요. 네, 네. 하나, 둘, 셋. 어우, 깜짝아. 1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2번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번님 네, 안녕하세요. 1번님부터 어떠셨어요? 말썽쟁이. 2번님은 되게 조용조용할 것 같았고. 3번님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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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입고 온 거 긴장 어때요? 이거 앞치마인가요, 근데? 아, 망토인데. 아. 보여드릴까요? 네. 반하시면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네, 됐어요. 너무해. 되게 좀 징그러워요. 진짜. 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옷을 입는다면은 몇 벌 입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럼 뭐 입고 몇 개 편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오늘 분장 어떤가요? 무서워요. 네? 아직 무서운 표정도 안 했는데. 무서운 표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깔끔한 스타일 좋아해요. 너무 좋네요. 어필 하시는 건가요?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데이트에 남자친구가 이제 옷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크롭티나 시스루? 네? 시스루가 낫지 않을까요? 왜요? 안에 나시를 받쳐 입으면 되니까. 근데 시스루 입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보일 텐데. 방금 손등장 어떤 거? 여자친구 노출은 어느 정도 허용하세요? 그거는 이번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어때요? 잠시만 이쪽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지금 정도 딱 적당. 저는 은근히 섹시할 것 같은지 아니면 대놓고 좀 섹시한 스타일일 것 같은지. 은근히? 제가 운동할 땐 네. 대놓고. 아, 대놓고? 네.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스! 아, 맛있다! 네? 아! 저기 좀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같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 낯가리는 게 좀 없어지면 그때 좀 성격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3번님은 되게 재밌으신 분 같아요. 혹시 이성을 꼬시는데 나한테 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개그 꼬드. 어떤 개그? 혹시 못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저도 좀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저랑은 잘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좋다는 뜻인가요? 네? 네.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요. 어쩐지 사투리가... 사투리 써주시면 안 돼요. 근데 사투리는 쓰라면 못 써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저랑 마시고 싶은 술이 어떤 술이세요? 인삼주? 인삼? 네. 왜냐면 지금 네. 혈색이 좀 안 좋으세요. 핏줄도 너무 많고. 제가 피부가 좀 얇아서. 1번님은 그럼 남친과 여행 갔을 때 당일치기로 가시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한 3박 4일 정도. 3박 4일. 여기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언제가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섹시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 쪽이랑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청순. 그러면 그 청순하다고 느껴질 때 그 포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한번 그럼 불러주시겠어요? 준비됐어요? 네. 2번님.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세요? 저는 식욕이 가장 세요. 그럼 지금 배 안 고프세요? 지금 못 참겠어요.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끝나고 드실래요?
아, 밥만 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카드만. 저를 사랑하신다면 결혼을 혹시 뭐 바로 하실 수 있나요? 바로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한 8년? 8년이요? 그럼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6이니까 와, 그때도 늙은 아니에요? 어, 늙었다고 안 했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스킨십이 어떤 거예요? 포기라고 하세요. 포기요? 포기가 뭐예요? 호포기심? 연인이랑 이제 네. 싸웠을 때 화를 좀 풀어주시는 편인가요? 풀어줘야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 풀어주세요? 애교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 오빠. 듣고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저한테 매력 발산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나요? 저 창문 닦는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매력이 될까요? 전 뭐든 뭘 해도 매력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더 준비하셨군요. 네, 춤을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에스파 같았나요? S 같았어요, S. 아, 감사합니다. 어떤 거 준비하시나요? 사투리 해볼게. 오빠야, 내랑 끝나고 밥 먹으러 갈래? 마. 뒤에 거 알 것 같은데. 네? 돼지. 돼지 소리요? 네. 오. 아, 대답하신 거. 네, 고생했다고. 내려가서까지 다 보셨는데 최종 선택 한 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따뿡.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를 왜 뽑아주셨어요? 제가 좀 다크하다면 성격도 되게 밝으셔서 네.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끝나고 밥 먹으러 가실까요? 아, 좋아요. 고생하셨으니까 밥은 제가. 이러고 밥 먹으러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밥 먹으러 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가시죠.